이게 다 뭐야? 알아보라는 취직자리는 안 알아보고 어지르기나 하고 회사 때려치는 게 취미야? 티끼야? 깜찍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사업해야 될 것 같아. 사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아, 언제까지 남 좋은 일만 시킬 건데. 직장 생활이란 게 그래. 영업 아무리 잘해봤자 사장만 논하는 거라고. 깜찍아, 이제부터 나도 내 돈 좀 벌어보자, 어? 그게 말처럼 쉬우면 다 사업을 하지 누가 봉급쟁이를 해. 하던 사람도 다 문 닫는 판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살 거냐고. 깜찍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벌어보자, 어? 시끄러. 괜히 사업한다 그랬다가 윤종신 돈까지 홀라당 말아먹은 거 기억 안 나? 한 번만 더 사업 얘기 꺼냈다는 바. 취직이나 해. 아, 뭐 이 나이에도 취직 쉬운 줄 알아? 아, 그러게 누가 사표 내래. 사업은 안 돼. 절대로 반대야. 어서와. 대낮부터 웬 치킨이야? 아니, 안 좋아. 넌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임산부 걸 뺏어 먹냐? 아, 먹고 싶으면 보비 아빠한테 시켜달라고 그래.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왔구만. 무슨 치킨이야. 에휴, 저러다가 땡철 아빠처럼 계속 놀면 어쩌지? 사업한다 어쩐다 들썩이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에휴. 치킨 왔습니다. 주문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뭐야, 치킨을 또 시킨 거야? 아우, 입 다스려서 그런가 너무너무 땡기는 거 있지. 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치킨집 망할 일은 없겠다. 아,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가게 내놓은 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어, 저 보러 오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시간 날 때 들리시라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치킨집 내놨어? 애들 교육 때문에 외국 간다고 갑자기 내놨어. 그 집 장사 잘 되잖아. 걸림 듣게 되겠다. 원래대로라면 부르는 대로 걸림 받고 나갈 텐데 지금 좀 급한가 봐. 먼저 나서는 사람한테 넘기고 갈 것 같은데? 누군지 그 집 잡는 사람 아니야? 땜 잡는 건데. 그래? 상가에는 치킨집이 나왔다고? 응, 갑자기 외국 간다나 봐. 당신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면 치킨집은 어때? 치킨집? 하긴 그 집이 장사가 잘 되긴 하지.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거라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고. 그지? 미선 언니도 하루에 두 마리씩 시켜 먹더라고. 깜찍아, 당장 가보자. 당장 어딜 가봐? 어디긴 어디야, 치킨집이지. 손님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업가의 마인드로 강냉이 맛부터 맥주 맛까지 철저히 따져보자고. 그 핑계로 또 술 먹으려는 건 아니고. 나 일할 때 똑 부러지는 거 몰라? 사업이 장난인 줄 아나. 깜찍아, 당장 가자. 알았어, 가자.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손님들이 꽤 많네. 그러게, 거기다가 배달도 엄청 많잖아. 네! 아, 닭 10마리 포장이요? 예, 금방 배달해드리겠습니다. 10마리?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우리가 이거 인수해서 한번 해볼까? 처음 하는 사업이면 나도 불안한데 이건 동네 장사잖아. 그럼, 또 우리가 동네에서 인기가 좀 많잖아. 딴 사람들이 눈독 들여서 권력 높아지기 전에 빨리 계약하자. 근데 돈을 어디서 구하지? 아무리 싸게 인수받는다고 해도 꽤 들 텐데. 아유, 아파트 살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거기다 대출 좀 받아서 보태고 여기저서 융통점에서 가져오면 될 거야. 어? 아, 원래 빚이 좀 있어야지 더 악재까지 버는 법이야. 얼른 움직이자. 응? 아, 알았어. 치킨집을 계약했다고? 어, 갑자기 웬일로? 보배 아빠가 사표 내고 놀고 있었잖아. 전부터 사업 노래를 불렀는데 치킨집에 나왔길래 우리가 확 잡았지. 보배 엄마 돈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더니만 그래도 모아둔 돈 좀 있었나 봐. 내가 돈이 어딨어. 돈 빌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도 무릎을 꿇었더니 간절히 다 나갔구만. 봐봐, 하도 빌어서 손에 지운도 없어졌어. 그래도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가게도 예전 같지 않거든. 가게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어이구, 누가 모질한 여사 아니랄까 봐. 지금 가게 계약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보배 걱정하지 마.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보다 말이 많아도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더라야. 역시 언니밖에 없어. 암튼 이렇게 노닥거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이, 장 선생님. 그게 포장이요? 어머, 진수 엄마 왔어? 보배 엄마, 가게 오픈 준비하려면 바쁠 텐데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 있어? 장사 쉽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그나저나 치킨집 이름은 지었어? 가게 이름은 안 바꾸려고 했는데 뭐 좋은 거 있어? 내가 친히 가게 이름을 지어봤거든. 노닥 노닥 어때? 노닥 노닥이 저를 피닥 피닥 이렇게 하지. 뭐야, 지금 내 장명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후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무슨 소리야. 준수 엄마 장명수 없이 진짜 큰일 내준다. 노닥 노닥에서 노닥 노닥 닭을 뜯는다 이런 뜻이잖아. Exactly. 후배 엄마가 멋지면 안 해. 근데 말이 좀 짧다?
어? 요놈이 주둥이. 아, 미안해. 내가 원래 존댓말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요. 자, 앞으로 조심할게요. 저기 그렇게 세 개야. 오케이, 땡큐. 포배마 그럼 장사 잘하고 월세 밀리지 말고. 바이. 바이바이. 조심해서 가요, 진선마. 노닥노닥이라니 지금 장난해? 저 왕개스를 그냥 확! 아이고,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너 맨날 내가 그냥 준선마한테 아부던다 뭐한다 그러더니 넌 더하잖아. 이게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치킨집만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해볼 거야. 드디어 우리 치킨집에 개업식 날이 밝았다. 나는 너무 떨려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장근이하고 현우 잘 들어라. 우리가 비록 상가 안에 있는 치킨집이지만 손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은 8성급 호텔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호텔은 7성급이 최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8성급 호텔 마인드를 가져야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최상의 서비스. 알았어? 네! 우리는 닭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꿈과 사랑, 정성을 판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모여서 파이팅 한번 하자. 시작! 대박! 대박! 파이팅! 예, 맛이 좋은 닭입니다. 치킨 두 마리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 치킨 두 마리래. 저도 딱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라니. 엄마, 우리 대박 날려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 얘들아, 뭐야? 얼른 준비해야지. 어, 후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첫 손님이지? 무슨 소리야. 벌써 치킨 두 마리 주문 전화 왔는데. 이야, 벌써부터 두 마리라니. 이거 진짜 대박 나겠는데, 이거. 얼 말씀을요.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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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 여기로 앉으세요. 여기로. 자, 이쪽으로. 얼른 오세요.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그래.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오리지널도 맛있고 마늘 양념구이도 맛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빵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냄새나게. 은경 엄마한테 다 허락 받았거든. 너 상가 동료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개화신 날 선물도 안 들고 온 주제에 까불고 있어. 주문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메뉴 고르셨습니까? 네. 오이 소주랑 레몬 소주는 알겠는데 청양고추 소주는 뭐예요? 아, 네. 제 20년 음주 인생을 집대성한 메뉴인데요.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다가 콧기분 확 죽입니다. 그럼 이 홍삼 소주는 뭔가요? 숙취가 없는 깔끔한 뒷날을 위해서 제가 만든 메뉴인데요. 여성분들에게도 최고입니다. 그럼 이 치킨 두 마리랑 네? 청양고추 소주랑 홍삼 소주 적으세요. 네, 장근아, 청양 하나, 홍삼 하나요. 예. 아유, 주문하신 청양고추 소주랑 홍삼 소주 나왔습니다. 예. 자. 자, 홍삼 소주 대령이요. 청양고추 소주도 대령이요. 맛있게 드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리 없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자리 없어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사 좀 지켜주시고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어이, 장사 잘 되는 거. 아, 그럼요. 아유, 힘들어서 살겠다. 아빠는 힘들어서 죽겠다도 아니고 살겠다는 뭐야? 아유, 힘들어도 손님이 많으니까 좋아서 살겠다 이 뜻이지. 난 힘든지도 모르겠더라고. 돈 버는 재미가 이런 건가 봐. 엄마, 우리 얼마 벌었는지 세어보자. 나 궁금해 죽겠어. 그러면 열어볼까? 아, 여보, 잠깐만. 하도 바빠가지고 근거에 돈 낼 틈도 없었어. 여기, 여기. 아빠, 내가 열어보면 안 돼? 그래, 우리 보배, 보배가 한번 열어봐라. 빨리. 하나, 297, 298, 299, 300. 300? 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3, 3은 9니까 한 달이면 9천이고? 1년이면 이게 얼마야? 얼마긴? 1년이면 10억이 넘잖아. 10억? 오, 진짜 억소리 나네. 우리한테 이런 날도 있다니. 저, 이거 꿈은 아니겠지? 나 한번 꼬집어 봐봐. 야, 진짜. 꿈이 아니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우리 깜찍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뭐, 나한테 시집을 가지고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도 하루 일해보니까 당신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왜들 울고 그래.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지? 아, 그럼 앞으로 우리 보배 유학도 보내주고 바이올린도 시켜주고 해달라.